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7월 21일 연중 제16주간 목요일입니다. 보라, 하느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주님은 내 생명을 떠받치는 분이시다. 저는 기꺼이 당신께 제물을 바치리이다. 주님, 좋으신 당신 이름 찬송하리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오늘 이 미사 중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와 미사 지향 넣어주신 생미사 지향, 연미사 지향 청원하신 모든 분들 기억하면서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의 은총을 인자로이 더해 주시어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언제나 깨어 주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예레미야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가서 예루살렘이 듣도록 외쳐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 젊은 시절의 순정과 신부 시절의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너는 광야에서 씨 뿌리지 못하는 땅에서 나를 따랐다. 이스라엘은 주님께 성별된 그분 수학의 만물이었다. 그를 삼키는 자들은 누구나 벌을 받아 그들에게 재앙이 닥쳤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를 이 기름진 땅으로 데려와 그 열매와 좋은 것을 먹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여기 들어와 내 땅을 더럽히고 나의 상속 재산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사제들도 주님께서 어디 계신가 하고 묻지 않았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몰라보고 목자들도 나에게 반역하였다. 예언자들은 바알에 의지하여 예언하고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것들을 따라다녔다. 하늘아, 이를 두고 깜짝 놀라라. 소스라치고 몸서리쳐라. 주님의 말씀이다. 정녕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저질렀다. 그들은 생수의 원천인 나를 저버렸고 제 자신을 위해 저수 동굴을 물이 고이지 못하는
갈라진 저수 동굴을 봤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께는 생명의 샘이 있나이다. 주님, 당신께는 생명의 샘이 있나이다. 주님, 당신 자애는 하늘에 닿으며 당신 진실은 구름까지 이르나이다. 주님, 당신 정의는 태산처럼 높고 당신 공정은 심연처럼 깊사옵니다. 주님, 당신께는 생명의 샘이 있나이다. 하느님, 당신 자애가 얼마나 존귀하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 날개 그늘에 피신하나이다. 그들은 당신 집에 잔치로 흠뻑 취하고 당신이 주시는 기쁨의 강물을 마시나이다. 주님, 당신께는 생명의 샘이 있나이다. 정녕 당신께는 생명의 샘이 있고 저희는 당신 빛으로 빛을 보나이다. 당신을 아는 이들에게 자애를 베푸시고 마음 바른 이들에게 정의를 펼치소서. 주님, 당신께는 생명의 샘이 있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오늘 복음 말씀 흥미롭네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왜 저 사람들한테는 비유로 얘기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와 저들이 구별된다, 다르다. 그래서 다른 접근 방식을 쓰는 것이다. 요걸 이제 요약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걸 자세하게 이사야 예언서를 풀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어떤 신앙인 그룹이 있고요. 그거와 구별되는 일반 사람들의 그룹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구분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고서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 구절을 인용하시는데 저는 갑자기 아이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걸 봐도 어린 아이가 이해하는 경지와
어른이 이해하는 경지가 너무나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어린이 미사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예전에 분당에 있을 때는 그 어린 학생들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서 온갖 시청각 자료, 뭐 애니메이션, 영화 막 다 클립으로 다 따가지고 막 보여주고 마이크 들고 내려가서 애들한테 질문하고 사탕 주고 막 이러면서 이 어린 친구들이 시선을 사로잡으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이런 어린 아이들에게 여러분들 뭐 삼위일체 교리라든지 신학적인 얘기, 아니면 희생, 헌신 이런 거 얘기 절대 못합니다. 어린이 미사 강론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아이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게 어렵기도 하지만 신앙적인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는 게 되게 어려운 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제들은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두 번째는 착하게 살아라. 이거 두 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설명을 쫙 하고, 그래서 예수님 닮은 우리들은 착한 어린이가 돼야 됩니다. 이거를 매주 다른 버전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제는 딱 두 개인데 계속 예를 들고 비유를 해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 좋은 씨앗이 자리가 잡아서 이 친구가 인간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그 토대 위에 신앙인의 기질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신앙의 여정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세례를 받았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사람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더라. 저 예전에 선배가 신학생 때 너 신부 되면 이제 그분을 신부셨고 신부가 되면 성령이 강림해서 사람이 달라진다, 강론이 저절로 써진다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달라진 건 없고요. 제가 살아왔던 그 경향성을 가지고 쭉 갑니다. 먼저 좋은 인간이 되는 게 첫 번째고 그 위에 신앙이 자리를 잡는 게 제대로 된 순서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어린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예전에 어떤 신자분이 이제 면담 요청하셔가지고요. 면담을 좀 했었는데 고민이 있으세요. 뭐 가족들 다 성당 열심히 다니시고 다 그러시고 이제 친정 어머님이 아주 성당 열심히 다니셔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자매님이신데 이분도 연세가 좀 있으시고요. 고민이 있으신데 어머님이 고민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친정 엄마가 고민이신 거죠. 그래서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그랬더니 친정 엄마가 새벽 미사를 한 번도 빠지신 적이 없고 봉사활동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성당에 가면은 신자분들이 다 그렇게 칭찬을 하신 거의 뭐 이분은 성녀시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그런 분이 어머님이에요. 그래서 어머님 덕분에 우리 자매님도 신앙을 갖게 되셨고 근데 왜 고민이세요? 그랬더니 성당에서 모습하고 집에서 모습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성당에서는 성년데 집에 와서는 들들들 볶는 겁니다. 가족들을.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고 그 인품을 기초 삼아 그것을 기둥 삼아 그 위에 신앙이 올라졌을 때 그게 진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굉장히 기괴한 형태가 된다. 인품이 인간적으로 미성숙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고 말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뭔가 부실한 기반을 갖고 있는 그 위에 신앙이라든지 신비라든지 은총이라는 거지. 이런 것들이 섞여버리면 그 형태가 굉장히 기괴해지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훌륭한 신앙인인가 이전에 나는 과연 좋은 사람인가? 나는 사람들에게 존중을 보이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가? 이렇게 신앙이랑 상관없이 나는 과연 좋은 사람인가? 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책 제목이 인상적이어서 제가 읽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사라지고 있지만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사라지고 있지만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입니다. 의사분이 쓰신 건데 치매 어르신들, 치매 어르신들과 그 간병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정말 따뜻한 시선으로 정말 그 치매 환자의 입장이 돼서 간병인의 입장이 돼서 가족의 입장이 돼서
정말 에피소드별로 이렇게 쭉 적어놓으신 책입니다. 정말 감명 깊게 읽었어요. 책을 이렇게 덮고 나서 저 혼자 생각이 빠졌습니다. 그래, 기억도 사라질 수 있구나.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던 사람의 얼굴마저도 사라질 수 있구나. 나의 어머니의 얼굴을 내가 잊을 수도 있는 거구나. 병 때문이지만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저 혼자 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우리들 거쳐가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사라지는 거. 물질적인 거 다 사라지잖아요. 시간 지나면. 내가 조금 누리던 권력, 명예, 권불 10년입니다. 네. 다 여지없이 사라져요. 건강, 마찬가지로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정도씩 내 곁을 떠나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들도 떠나갑니다. 지금 나한테 너무 여유 있게 느껴지는 나의 시간, 마찬가지로 사라져요. 기억도 사라질 수 있고요. 그럼 뭐가 남는 걸까? 텅 비게 되는 걸까? 한 가지 제가 발견했어요. 사라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그리고 내가 타인에게 미친 영향의 연쇄 반응. 내가 세상에, 내가 누군가에게 미친 영향의 연쇄 반응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건 마치 파동처럼 남아요. 파동처럼. 내가 누군가한테 친절을 베풀고 누군가한테 호의를 베풀어서 그 사람 안에서 좋은 영향력이 또 다른 영향력. 이 연쇄 반응은 영원히 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나를 거쳐가는 것들은 다 지나가지만 내가 한 말이든 행동이든 선이든 내가 이 세상과 누군가에게 미친 영향의 연쇄 반응은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속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복음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과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다른 이들에게 영원히 남을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키실지 궁금해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들이 부디 주님께로 향하는 반응으로 이끌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주님께 기도하면서 미사 계속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누리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술과 물이 하나가 되듯이 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의 신성에 저희도 참여하게 하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주 하느님 진심으로 뉘우치는 저희를 굽어보시어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제사를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주님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없애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구약의 제사들을 하나의 제사로 완성하셨으니 하느님의 종들이 정성껏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처럼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존엄하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헌하는 이 제사가 인류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는 저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림은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저희 찬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저희에게는 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움이 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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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방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체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거룩한 잔치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이 거룩한 신비의 은총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셨으니 자비로이 도와주시어 저희가 옛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